생활 속 위험을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앤 세이프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소방서 이윤정 위험물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겨울철에 뉴스를 전달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불이 났다 이런 소식이 와서 참 가슴이 아픈데 실제로 이 불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네, 작년도 화재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약 4만 천 건입니다. 인명피해는 2천 명이 넘었고, 이중 사망자가 307명입니다. 재산피해는 4천억이 훨씬 넘었는데, 매일 112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매일 10억 원이 넘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죠. 그러네요. 이러한 화재 발생의 원인은 절반은 음식물 조리나 담뱃불과 같은 사람의 부주의, 4분의 1은 전기적 요인이니까 예방을 통해서 화재 발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부주의 화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텐데 특히 화재 예방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은 필수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소방 통로 확보 운동이죠. 전국 제1위라고 하는 서울 소방의 5분 내 현장 도착률은 96%가 넘습니다만은 아직 50%에도 못 미치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선 소방관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정책 지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지켜주기 등이 있겠습니다. 네, 뭐 아파트나 그런 곳을 보면 노란색으로 소방차 전용 이렇게 써 있는 곳에는 절대로 차량을 놓으면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전용 뭐 소방차 길 터주기도 있잖아요. 황금 시간대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할 텐데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일방 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 도로를 피해서 역시 오른쪽 가장자리에 최대한 비켜 섭니다. 오른쪽으로 비켜 서는군요. 편도 2차선일 때에는 긴급 차량이 1차선으로 통할 수 있도록 2차선으로 피항을 하고 편도 3차선 이상일 때에는 일반 차량은 양끝 차선의 좌우측으로 갈라서서 가운데로 소통할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통행을 멈춰야겠죠. 개인적으로 제가 첫 출동을 나갔을 때그 사이렌 치명 소리에 일제히 양쪽으로 갈라서주는 도로의 차량들을 보고 상당히 감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일 고의로 긴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소방차 길 터주기 동영상을 보고 좀 감동을 했는데요. 인터넷에 뭐 모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떠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열리는 그 기적처럼 소방차를 쭉 이렇게 갈수 있도록 비켜준 건데, 저희들도 이런 시민의식을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화재가 날때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내가 사는 공간에서도 분명히 화재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3년간 서울 전체 화재의 33%, 화재 사망자의 73%가 주택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화재 시그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2012년 이후 그 신축 그 주택에는 잔독경보형 감지기가 의무화되어 있고요. 소화기도 층별, 세대별로 설치해야 합니다. 2017년 2월까지는 기존 주택에서도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만큼 화재 시 빠른 대처를 할수 있도록 기초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만든 아파트들은 그래도 이런 화재 관련 설비가 잘돼 있는데 단독주택도 이미 지어진 주택에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네요. 너무 좋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렇다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화재 상황은 일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성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화재 시 위험한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화점과 출구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밝은 쪽으로 뛰고 직진하고 자회하고 한 사람이 가는 길을 다 같이 따라가 버리는 행동 등입니다. 패닉 현상이라고 하는데 평소와 다른 기본적인 말과 행동을 거의 못하기도 합니다. 이때 세 가지를 딱 명심하세요. 그것은 불이야, 소화기, 대피.
알리고 끄고 네. 피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는 가능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사람이 많다면 즉시 분담해야 되고 혼자라면 우선순위를 빨리 판단해야 됩니다. 경보기 발신 또는 소리를 질러서 주변인의 대피를 유도하며 119에 신고토록 하는 것. 화재가 작을 경우에는 직접 소화기나 소화전을 찾아서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것. 불가할 경우에는 무조건 몸부터 대피하는 것. 이것을 신속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네, 불이야 소화기 대피 이거 세 가지를 평소에도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실제 상황에서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앵커님 최근에 그 펜션 화재에서 소화기 사용 기사 보셨죠? 예. 그 기사에 보면은 그 소화기가 한 10초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그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화기가 보통 몇 초 정도, 몇 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빨간 소화기 말하시는 네. 거죠? 보통 한 30초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 투척식 소화기나 청정 소화기 등 다양한 종류의 소화기가 많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그 보시는 3.3kg짜리 분말 소화기부터 얘기하자면 원래 방사 시간이 10초가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예. 네. 그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바퀴로 끌고 다니는 20kg짜리 대형 소화기도 네. 뭐 3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0여 초밖에 안 나가는 소화기지만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네. 발화점에 대고 정말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 먼저 안전핀을 뽑고 화점을 향해서 정확히 조준해서 노즐을 단단히 잡아야 됩니다. 이때 방사거리가 3~4m임을 감안해서 내가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반드시 등 뒤에 확보한 상태에서 초기 진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이 여러 대의 소화기가 있다면 한 번에 동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예, 빗자루로 쓸듯이 좌우로 손목 스냅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재 초기 3분 이내에 그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 1m 안팎의 연소 면적이면 그 사용을 시도해 보고요. 불이 천장에 닿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되기 전에 즉시 달아나야 됩니다. 불이 너무 크게 되면 자기 키보다 보통 더 크게 되면 네. 도망가라 이게 네. 우선이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더 두렵고 사고 피해도 크게 마련인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피해야겠습니까? 네, 그 일단 화재 발생 시 건물을 자력으로 빠져나가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층에서 화재 발생 시 화쇄나 연기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해당 층과 함께 그 위쪽 층이 더욱 위험합니다. 네. 네, 아파트 그 한 세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을 닫으면서 대피를 하고 1층 바깥 옥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그렇지만 그 저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복도를 넘어서 계단으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옥상 대피를 고려해 보아야 됩니다. 네. 그때 연기의 수직 상승 속도는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초당 3~5m라는 것을 계산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네네. 이때 위아래로 모두 탈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차선으로 방화문 현관 안쪽으로 들어와서 틈새를 모두 젖은 이불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난 반대편 베란다로 가서 가연물을 모두 치우고 문을 닫고 베란다 바깥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 내 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 현관 탈출이 봉쇄되었을 때는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 저번에 말씀드린 경량 칸막이가 네. 있으니까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네. 소방 고가 사다리차는 약 15층, 20층까지 도달이 가능한데요. 소방대원들이 그 로프나 공기호흡기 등을 사용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섣불리 뛰어내리지 말고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를 막은 채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네, 사실 내 집에서 불이 났을 때 현관 탈출이 봉쇄됐을 때 네. 생각만 해도 사실 아득해지는데 이런 네. 아득한 상황이 되면 행동들이 참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대피하라고만 알려줍니다. 실험에 의하면 화재 발생 시 아이들은 침대 밑이나 장롱, 욕실 등 구석에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서 다 같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너무 어린 유아들에게는 119 신고 요령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 같은 것 상세히 알리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대피할 때 그 문의 손잡이가 뜨겁다면 그 실 내부가 이미 화염으로 가득 찬 상태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피해줍니다. 그리고 계단이 항상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화재 시 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화재시 엘리베이터는 연계의 통로 역할을 하는 굴뚝입니다. 그리고 정전 시 화점에서 멈추거나 갇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뭐 학교나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화재 발생 시에 대비해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네. 회사원들이 귀찮아서 아유 뭐 불 나겠어 하면서 대충대충 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연습을 한 곳에서는 네.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도 대피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뭐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도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유사시 현명하게 대응해서 큰 재난을 막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화재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소방서 이윤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